광주 시내의 한 영화관. 평일 낮 시간이지만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. 단연 인기는 택시 운전사. 택시 운전사 만섭이 독일인 기자 피터를 태우고 5.18 당시 광주로 가서 벌어진 일을 담아낸 영화입니다. 택시 운전사나 대학생 등 영화 속 소시민의 모습이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는 평가입니다. 우리나라 국민이었다면 그 누구도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그렇게 했지 않나 그렇게 개봉 9일 만에 누적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올해 개봉한 영화 중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. 영화가 흥행몰이를 하면서 실제로 5.18에 참여했던 택시 운전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1980년 당시 택시 운전사였던 장운명 씨.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시민군의 도주를 도왔습니다.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37년이 지난 지금 갑작스런 관심이 오히려 부끄럽다고 말합니다. 의협심에서 광주 시민들을 막 맞고 터지고 막 살립작전이 일어나니까 같이 동참해서 그냥. 영화는 장 씨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비범한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. 모른 척해주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.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은 이 필름이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. 평범한 이들이 경험한 5.18을 담은 영화 한 편이 올 여름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